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서 성 크기로 유명한 어머니가 동네 어르신들 대접하던 독특한 비빔국수 진짜 기똥차니까 믿고 한번 해보이소. 먼저 무시를 갖다가 새끼손가락 한마디 길이로 잘라주는데 손가락 길이는 집집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무게로 따라가 대략 100g 정도가 나오고 잘라가 껍다구를 삐끼주신 다음에 대략 0.5cm 두께로 썰어가 0.5cm 두께로 채를 썰어줍니다. 손가락 갖다 댄 거랑 반대쪽을 잘랐다는 걸 눈치를 챘으면 눈썰미가 굿굿굿. 뭐 오야둥둥 똑같이 100g이니까 참고하시면서 무시를 그릇에 담고 설탕 5분의 1스푼, 2g, 고소금 7분의 1스푼, 2g, 식초를 깔짝 포가 반 스푼, 3, 4g을 넣고 골고루 섞다가 중간에 한두 번 위아래를 섞다가 대략 30분 정도를 절여놓고 양념장, 제, 조, 설탕 1스푼, 10g, 고춧가루 5분의 1스푼, 1g, 진간장 2스푼, 16g, 멸치액젓 반 스푼, 4g, 양조식초 1스푼, 8g, 매실액 1스푼, 10g, 간마늘 찔끔 포가 10분의 1스푼, 2g, 참기름은 깔짝만 부어가 3분의 1스푼, 2g, 통깨도 깔짝 3분의 1스푼 정도 1g 포가 부어주시고 골고루 잘 섞어주면 국수 1인분 양념장 끝. 인분을 넣으려면 그대로 곱하기를 한 다음에 짠맛, 단맛, 신맛 기호에 맞고 살짝 소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를 절이는 동안 임마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가 좀이라도 더 시원하게 맹글어 주시고 무시가 요래요래 땡땡아이 아가 아직 기가 살아있으면 덜 절여진 거니까 잠시 더 절여놓고 대파를 데꼬아가 흰드 위주로 억시 얇으려 쪼매만 썰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무시를 꾸불 잡았을 때 요래요래 안 부러지고 쓱쓱 꾸불어지면 찬물을 부어가 가볍게 한 마리 씻어주시고 오랜만에 힘 좀 쓴다이 하면서 어깨 아래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총동원을 해가 부들부들부들 떨어가면서 물기를 꽉 짜내주이소. 국수 삶는 게야 다들 잘 알아서 하실 게니까 여기에는 중면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만 알카드리면서 삶아가 씻어놔주고 나서 물기를 꽉 짠 국수를 볼에 떠지놓고 오늘 렐로 제일 힘들게 맹글었던 절인 무시를 던지놓은 다음에 양념장을 전부 다 수입부하가 비비줄기라예. 무시가 겁나 썩은 맛이 강하면 굳이 무시를 썰락하지 말고 백김치를 썰어 올리거나 콩나물을 삶아 올리거나 열무김치를 씻어가 올리거나 익은김치를 씻어가 썰어 올리거나 동치미 무시를 채를 썰어 올리거나 오이를 썰어 올리거나 그때그때 맞춰가 만능으로 토핑 활용까지 가능한 우리집 비빔국수. 임마 이거를 잘 버무리가 접시에 담아주고 무시도 올려주고 국물도 다 따라가 부어준 다음에 김가루를 쪼매 올려주고 아까 얄구리에 썰어놨던 대파 흰대 한줌을 올리고 대포용 깨가루를 쪼매만 더 뿌려주시면 낮에 동네 어르신들이 한 그릇 드시고 가시면 저녁에 일마치고 온 동네 엄마들이 낮에 시어머니 해드린 국수 양념 어떻게 만들었냐고 삼삼오오이들어가 물어보고 가던 우리집 비법 비빔국수. 이건 제가 진짜로 완전히 강추드리니까 꼭 한번 해보이소. 비겁하면서 한 그릇 해체 줄게라예. 시청해주시고 감사합니다.